멸어치동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요, 2종 자동 장례 기능 풀코스 영상인데요. 자, 앞 시간에 엑센트로 공단 시험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베르나로 시험 보시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르나로 제가 이번에는 풀코스 영상 설명과 전체 코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는 높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의자를 맞추셔도 시야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쿠션하고 방석을 챙겨 가십시오. 자, 차에 타시면 시험관 통제관 지시에 따라서 기다리시면 채점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죠? 채점기는 대충 아시죠? 100점 만점에 80점 합격. 자, 시험 대기 상태고요. 채점기는 시험 볼 때 건드리시면 안 되고, 핸들도 건드리지 마세요. 락 걸리니까요. 락이 안 걸리는 차들도 있지만 걸리는 차들도 있어요. 그럼 락 걸리면 시동 안 걸립니다. 그리고서 시험 대기 하실 때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상전멸등 위치도 좀 파악하시고요. 예,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말고 채점기 멘트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시동 걸어라 했죠? 네, 시동 거시면 됩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자, 운전장치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제가 추가로 올려드린 영상 있죠? 운전장치만 네 가지 항목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 밟고 D, 삑 소리 듣고 P까지 올립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좌측 방향 지시 미리 켜시고 브레이크 밟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를 D 놓고 대기합니다. 출발을 하시면 실격이에요.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브레이크 떼면 출발이 됩니다.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깜빡이 끄셔야 됩니다. 안 끄면 감점됩니다. 자, 돌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발지요. 아직 출발 다음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경사그램 뗐죠? 그럼 돌발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엑셀을 밟는 거예요. 몇 킬로까지? 20km 이하까지. RPM 한 1500 안 넘게. 자, 1000 정도 밟으시면 돼요. 자, 채점기 보십니다. 주황색 들어오면 정지합니다. 정지. 자, 이건 이제 과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황색등은. 요거는 끝난 거고. 남아있는 겁니다. 자, 3초 됐습니다. 엑셀 밟습니다. 가볍게. 자, 내리막 브레이크 발 얹고. 자, 힘 조절하면서 내려갑니다. 예. 자, 교차로 그림 뗐죠? 절대 돌발 안 나옵니다. 예. 주황색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청색이 들어왔을 때는 돌발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등 잘 보시고 바로 브레이크 건져 놓고요. 빨간불. 자, 이제 엑셀 살짝. 자, 교차로 지나고 나서 돌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발은 브레이크 건져 놓습니다. 두 번째 돌발 지역이에요. 자, 주차 들어갈 건데 왼쪽에 항색 중앙선 보이죠? 이렇게 맞추고 갑니다. 자, 이제 오른쪽 돌발. 자, 안 나오죠, 그죠? 직각 주차 떴기 때문에 돌발 안 나와요. 자, 오른쪽 보시고 항색선이 자, 차의 절반 정도. 자, 이렇게 절반 됐죠, 그죠? 네, 이게 절반입니다. 네. 자, 오른쪽 다 돌립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들어갑니다. 왼쪽 보세요. 왼쪽 A 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연석에 맞으면 스탑 됐죠? 이제 핸들 풉니다. 네, 아직 왼쪽으로 더 붙어야 돼요.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A 필러랑 대시보드 꼭지점이 연석을 약간 넘어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살짝 꺾어서 살짝 들어갔다가 왼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사이드 미러 더 붙어야 되죠. 자, 좀 더 붙으면서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이번에는 연속으로 또 맞춥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보시면 자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자 A 필러는 연석이랑 이렇게 맞고요. 자, 왼쪽은 이렇게 노란색이랑 떨어져 있는데, 좀 더 떨어지면 좋은데, 좀 붙었죠, 그죠? 예, 좀 붙었습니다. 자, 노란색은 밟아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어깨를, 자, 어깨를, 자, 보이시면, 자, 어깨를 연석하고요. 연석 보이죠? 연석하고, 황색선 사이에 아무 데나 맞추세요. 예. 자, 됐죠? 자, 이렇게 맞추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잘 보세요. 반 바퀴, 아, 저기, 4분의 1 바퀴, 4분의 2 바퀴, 4분의 3 바퀴. 근데 제가 아까 황색선에 좀 붙어 들어왔죠? 그래서 약간 빼버려요, 이렇게. 약간 뺍니다.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사이드 미러. 자, 사이드 미러 끝에랑. 자, 저기 연석, 여기 보이죠? 꼭지점? 꼭지점에, 요렇게, 딱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됐죠? 예. 사이드, 여기 꼭지점에서 손가락 하나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맞출 수 있겠죠? 예. 자, 원래 액센트는 더 가죠? 앞으로 더 갑니다, 액센트는. 자, 후진 겨누시고, 브레이크 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오른쪽 황색선 보시고 스탑. 양쪽으로 수평되면 정지. 핸들 한 바퀴만 풀고 뒤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듣고 다시 내립니다. 다시 오른쪽 들어올 때하고 똑같아요. 황색선이 절반. 예, 됐죠? 예. 주차 시간 초과. 이렇게 절반 좀 맞추시면 됩니다. 자, 들어올 때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사이드 미러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저 황색선이 요 끝에, 그죠? 사이드는 끝에 닿을 듯 말 듯, 그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뭘 기준을 맞추냐면 본인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예. 자, 똑같이 연석이 이렇게 올라가면 스탑. 핸들 원위치하고, 자, 뭐 반바퀴 공식 이런 거 다 돼요. 만약에 내가 들부터 들어오면 반바퀴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나갈 때는 자, 오른쪽 여기 차로 폭이 이 주차 들어오는 폭이랑 틀리기 때문에 아, 절반에 맞추시면 안 되고 황색선을 자, 도어락. 아, 도어락 보면 도어락이랑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도어락이랑. 이렇게. 황색선을 한 3분의 1 정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틀에 도어락이 3분의 1 지점이니까 그리고 풀고. 자, 여기 돌발 안 나왔죠. 주차하고 나오다 돌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돌발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마음껏 이제 교차로 그림 떴죠. 그럼 돌발이 절대 안 나오죠. 그럼 마음껏 엑셀을, 예, 마음껏은 아니고, 20km 안 넘게 시간 단축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돌발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차로 지나고 나서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되겠네요. 자, 우리 좌회전, 우회전, 우리 배웠죠, 그죠?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 자, 다 돌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풀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장치. 자, 보시면, 초록은 다 끝난 거고, 주황색, 교차로 안 지났으니까 아직 주황색 불이죠, 그죠? 예. 다시, 자, 왼쪽, 타고 가듯이. 자, 돌발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교차로 끝났으니까. 자, 발은 브레이크 건져 놓는 거예요. 돌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은 돌발 나올 수 있어요. 이 가속 구간 그림 뜨면 돌발 안 나옵니다. 예. 끄고 이제는 돌발 안 나오죠. 20km 이하로 마음껏 밟으셔야 되는데 커브길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가속 구간. 자, 발은 엑셀이 이쪽이죠. 어. 자, 채전기를 봅니다. 차 똑바로 가게. 자, 중앙색 들어왔죠. 붕. 20km 이상 됐죠. 줄여요. 20km 이하. 멈추면 안 됩니다. 자, 20km 이하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가속 구간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종료. 종료니까 이제 우측 깜빡이만 키고 끝나면 됩니다. 그죠? 예, 다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필요할 때만 채전기 보세요. 계속 채전기 보지 마시고요. 예, 필요할 때만. 앞에 보고 가야 되는데 채전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경사로 하고 가속 구간 때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채전기를 보실 필요는 그죠? 없어요. 자, 우측 깜빡이 키시고. 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까지.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자, 불 들어왔지, 초록불.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리고 깜빡이 끄고 내리시면 돼요. 아, 체수청관 통제관 분들이 오시면 내리라고 할 겁니다. 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예. 베르나, 우리 전문학원에서 많이 시험 보는 베르나 기준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 영상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추가로 올리드린 영상들도 꼭 보시고요.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예, 제가 영상을 올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보고 하려고 그러면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영상 잘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쇼리는 긍정의 에너지로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